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PC는 조만간 저와 함께 제주도로 떠납니다. 이 PC를 의뢰하신 고객님께서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멀리 제주도에서 저희 사이오닉에 직접 의뢰를 해주신 멋진 커스텀 수냉 PC입니다. 딱 봐도 고사양인 게 느껴지시죠? 고객님께서는 게임을 주로 하시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PC도 제가 봤을 땐 엄청 좋은 사양이거든요. 근데 GTA5를 WQHD 해상도에서 144Hz 그리고 프로브로 즐기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사양의 하드웨어들로 모든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9 3900X가 적용되었습니다. 12코어 24스레드로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게임적인 측면에서도 인텔 CPU에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ROG Strix X570E 게이밍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SUS의 지포스 RTX 2080 Ti 듀얼 모델이 2장이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V링크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 SKILL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제품이고요, 16기가가 2개, 그래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메모리는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개 슬롯은 남겨놓은 상태니까요, 추후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적용된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의 PM981 1TB NVMe M.2 SSD 하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포커스 GX1000 1000W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케이스는 안텍 토크 블랙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웨어 사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젠 3900X와 지포스 RTX 2080 Ti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은 동생분께 넘기시고 그래픽카드를 2장으로 NV링크로 구성하셨고요, 평소에 온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풀 커스텀 수냉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온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겠죠. 고성능의 CPU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2장까지 함께 풀 커스텀 수냉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과 전면에는 360mm 라디에이터, 두께는 45T의 고성능 라디에이터가 적용되어서 모든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냉각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물이 그래픽카드 2장을 차례대로 식혀주고요, 전면 라디에이터, 상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CPU를 통과해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가 장착되었고요, 냉각수의 흐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커스텀 수냉의 모든 배관은 사이오닉의 전매 특허인 3차원 동감 밴딩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크롬 도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런 동감 밴딩은 저희 사이오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슬리빙 케이블 역시 케이스 색상과 맞춰서 모든 케이블을 블랙과 레드 조합의 슬리빙 케이블로 깔끔하게 구성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사이오닉에서 커스텀 수냉 빌드를 의뢰하신다면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에 적용된 6개의 냉각 팬, CPU 워터블럭, VGA 워터블럭, 펌프, 그리고 인디케이터까지 모두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 색상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LED를 끄고 켜실 수도 있고요, 이 리모컨에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멋진 PC는 오늘 밤 저와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꾸미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수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